5, 4, 3, 2, 1. 감사합니다. 네, 슬슬 네, 조용한 노래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용한 노래로 한번 이제 슬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래는 못하지만 귀 그냥 활짝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아셨죠? 입맛에 안 맞으면 집구석 가도 돼. 왜? 사람 허벌나게 많으니까 아쉬운 거 없어?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꽃까지. 진짜, 이런 거 받을 때마다 정말. 행복하고 정말 제가 뭐라고 이런 걸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복 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럽지? 부럽지? 너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열심히 하면. 고마워요. 웬일 웬일 어머나 아줌마, 내 거 만드는 건 어려워요. 너무 이쁩니다. 야, 진짜. 나보다 이쁜 것 같은데. 사람이 말이 이렇게 눈깔이가 커야 된다니까. 오늘 가갖고도 눈깔이 찢어있을 것 같구만, 지라고. 한 바퀴 돌아야 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인형은 고이 간직했다가 이벤트 때 경매로 하신다고 합니다. 경매로. 저 인형이 엄청 만들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두 개나 있어요. 집에. 두 개나 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자, 명성황후에서 듣던 노래 아시죠? 나 가거든. 자, 그 노래 한번 자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엄마인데 나 가거든. 아이고, 또 오늘 또 뭘 싸갖고 오셨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청국장을 싸갖고 오셨네. 아이고. 아 관람료 공연 관람료. 어머 무슨 공연? 무슨 뭐? 꽃비? 꽃비, 곱비, 곱비, 곱비 노래,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곱비 노래고, 이건 관람료고. 정말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계시네, 진짜. 아우, 내가 봤을 때는 커서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 야, 그건 청국자, 오늘 청국자 끓여갖고 만나게 먹자고. 그래. 곱비 또 신청하신 노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땡큐 투 땡큐 쓰리 땡큐.
제 3집에 수록돼 있는 노래 곱비라는 노래 자 올려드렸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 노래를 아시고 딱 또 신청을 하세요. 자리가 없으세요? 어머 세상에 어땠을까나 여기 박스를 깔아줘야 없어 보이게 그 새끼 박스 없는가? 우리? 응 박스 있으면 박스 줘. 그 VIP 고객님이신데 청국장도 끓여오셨는데 이거 앉아 앉아 자리 있어요 자리 있대네 박스 맞다 박스 맞다 앉아 앉아 엉덩이 아파 죽었어 왜 엉덩이 아파 똥구멍 아파 죽었어 그게 없어 아이고 세상에 그러게 일찍 오지 뭐하다가 이제 겨드러워갖고 박스에 앉아갖고 없어 보이게 일어나봐 그래도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정말 복받은 거네 저 서서 구경하시는 분들 보여 뒤에 얼마나 안쓰러워 아유 세상에 만약에 내년에 오게 되면 여기보다 저까지 그냥 의자를 다 깔아버릴 거네 그래갖고 편안하게 구경하시라고 아유 뭐 이런 고맙습니다. 땡큐. 진짜. 너 오늘 내가 축제라고 그냥 대급박에다 어떻게 그냥 꽃은 다 꽂았네. 그 새끼. 고맙습니다. 아, 오늘 벚꽃, 참 벚꽃이구나. 아이고, 말 한번 잘못했다. 걔 누군가 하고 개지랄 떨고 앉아있네. 네, 이제부터 신나게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집고서 갈 때까지 여러분들 책임지겠습니다. 제 대급하게 벚꽃 괜찮아요? 벚꽃 축제라고 요 정도는 해주고 하라고 해갖고 지금 억지로 끼어놨네. 내가 예수도 아니고 지랄하고. 아유 저것들 또 술에 또 젖었구만 지랄하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거기나 여기나 다 내 집구석이야, 내 집구석. 근데 많이들 먹어. 내가 투자를 허블락이 많이 했어. 여기다가 장사 잘 된다 그래갖고, 거기 10만원, 여기 10만원 투자했어. 내가 지금. 그치? 장구를 벗어갔다, 그냥. 자, 그럼 노래 하나 더 하고, 신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놀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급박스의 경례! 사랑이 좋다 좋은 사랑과 술 한잔 하고 싶다 아무 것도 아무 말도 필요 없어 눈빛만 너무 충분해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게 좋은 사랑
야 진짜 오늘 분위기 죽이네 이럴 때 생각나는 노래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온가 온가 음에 좋은 거 퓽 그치? 야 맨날 이랬으면 좋겠네 이제 벚꽃이 폈으니까 이제 주말에도 계속 주말 아니 평일에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앞으로 16일까지 남았네 내가 이제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정확히 따지면 오늘이 12일째 하는 거네 12일째 12일째 28일부터 시작해갖고 12일째 앞으로 9일 남았는가? 9일 남았어 아직도 9일이나 남았습니다 자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뒤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 눈구녕 귀구녕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구려 가자
저쪽에서. 아, 버들이라고 쓴 거야? 응, 응. 야, 내년부터 이름을 바꿔. 엘리자베스 테일러. 좀 긴 걸로 바꿔라.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자, 여러분들, 정말 행복합니다. 자,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뭐 이런 걸 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전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자, 제가 아무리 목이 아파도 저를 자, 힘을 나게 해줄 수 있는 건 자, 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눈물이 날라 그러면 내가 그냥, 제가 정말 십몇 년 동안 양화, 알겠어요. 십몇 년 동안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식당에서 자 야, 야 식당에서 뚝배기 닦아가면서 자, 낮에는 장구 배워가면서 그렇게 시월을 10년을 보내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정말 피, 손에 피가 척척 날 정도로 정말 개고생 그런 개고생 없이 이를 악물고 버틴 자 그게 바로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서 잘 됐다고 이야기 한번 해줘. 춘상이 만나서 잘 됐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는 일이 힘드실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자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버티시면 아마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야호와! 한번 가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노래.
나는 재진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스쿼트를 좋아하는데 항상 몸 재진 것들이 날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힘을 내서 자, 정성스럽게 주소. 정성스럽게. 그게 뭐야 이나? 종이야 종이. 종이야. 나중에 쓰다가. 자, 야, 그래도 우리에게 많은 용기를 주신 분들. 우리 과부들 다 나와. 과부들, 과부들 다 나와. 늙은 과부 다 나와. 야, 아 그래, 언니가 제일 이뻐 그래. 이뻐. 수고. 이거 봐. 자, 체력! 첫회의 마치고 경례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잘하시오. 싸움 구경이 아무리 재밌다 그래도 지랄하고 그냥 다 대통령 여기가 있네. 그냥 대통령이 그냥 나 눈 뜨고 보니까 나 혼자 지랄하고 앉아있네. 이은병은 아주 그냥 근데 이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꼭 내가 할 때마다 하면서 싸움박질하고 지랄이 그냥 왜 그래. 이 좋은 자리에 스트레스 불러와가지고 서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이제. 안 그래? 나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요. 어머나 여기 서 있는 말 다 지금 꿈으로 구경하고 있잖아. 내가 이해하는 거요. 안 그랬으면 나한테 받아 뒤졌어 다들. 이게 서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어머나, 세상에 뭐 그런 걸 주시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일부러 보러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자리가 불편해서 어떡해요. 나 진짜 힘든가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보시러 오시고 또 불편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행복해. 세워라 청춘아. 알겠어. 밥값 남은 거야? 밥값 남은 거 나 준 거야? 이따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씩 더 사먹지 모아놨다가. 그래. 봐도. 아니야, 다 봐도. 그러니까 이따 해장국이라도 먹어. 이거 다 죽어가고 그래. 나도 받을까봐 한 걱정했네, 지금. 언니가 주시는 거야? 언니 고마워요.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저 어디랑 거다 주시라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아니야? 춘삼이 팬인가 보구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알겠어요. 오라버니를 위해서 오라버니 해드릴게요. 아이고, 영광. 내가 더 큰 게 뜯어내. 다 먹어, 다 먹어, 괜찮아, 다 먹어. 1년 내내 뜯어먹어, 1년 내내 뜯어먹어. 뭘 자꾸 지랄이여, 윤정아. 오라.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번 개 고생해서 본 거를. 오라버니. 아주 지랄을 해라. 추접스럽게. 난 저렇게 추접스럽게 안 사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라버니를 위해서 오라버니 하나 해드릴게요. 자, 오라버니.
나한테 미쳐갖고 저지랄들인데, 야 진짜 거기서 별로 답이 안 나와. 인생살이가 좀 어두울 것 같으면은 나한테 와라. 내가 훌륭한 거지 시켜주려니까. 알았지? 야 얼굴도 보니까 나 되는 것 같다. 야 나 보니까는 아 진짜. 야 개구생활 필요 없어. 직장 다니면서 개구생활 필요 없어. 그냥 와 여기 와서 그냥 좀 오빠처럼 안 돼. 그냥 괜찮아. 그거만 하면, 그거 하고, 대급박 흔들고, 저탱이 흔들고, 황댕이 흔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머리에 들고 들은 거 하나도 필요 없네. 나는 도하기 빼기밖에 못해. 영어, 아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사는데. 그렇지, 언니? 사는데. 뭐가 필요 있어?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 중요한 건, 남한테 돈 안 뜯기고, 남한테 돈 안 빌리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사는 거. 그냥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려봐야 비로소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지금 욕심은 많아. 다 이것들한테 다 만 원씩 뺏고 싶어. 그래 나 비로소 나 그냥 나는 거야. 그지. 자 아무튼 자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신나게 더워 죽겠네. 기다려. 자 이제 하나하나 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시 되면 반스까지 다 벗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 벗었습니다. 자, 기다려보세요. 반스하고 브라자까지 벗기는 시간이 꽤 걸릴까. 왜 뽕을 겁나게 많이 찼거든 내가. 그래서 뽕 벗는 것만까지만 해도 한 시간은 걸릴 거네. 아이고 너무 많이 찾는 거 진짜 답답해 죽겠네. 자 갑시다.
솔랑이야 이분은 내 맘으로 묻어 보셨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살살 감복이 시작한 거네. 감복이 시작하고 이제 환장을 할 거네. 단! 지금부터 딜 들어갑니다. 딜 들어갑니다. 갖고 와. 제 CD 만원 만원 구공값 내시오. 마음껏 구경하시든지 아니면 안 사실 것이면 지금 일어나서 가주세요. 그게 딜입니다. 저 기베이트. 자, 아시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공짜. 생각을 바꾸세요. 각설이. 자, 품바 공연은 공짜로 봐도 된다라는 그 생각 이제는 버리세요.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까지 오기에 저희 각설들이 월세를 못 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앉은 분들에게 해도 500명은 넘습니다. 이게 500개 다 나갈 것 같아요? 아, 나 떡이라 그러지. 100개 나가면 대박입니다. 100개 나가면. 그리고 제가 이건 따뜻하게 난 3지 3일 전서부터 팔기 시작한 올해 처음 나온 제 신곡이고요. 자, 이거는 노란 옷 입고 있는 거는 작년에 팔던 2지. 자, 요거는 1집 해서, 자, 우리 3집에는, 자, 내 사랑 왼수, 제 신곡서부터 시작해갖고, 소풍 같은 인생, 미운산의 보약 같은 친구, 나무꾼, 아저씨 넘버원, 고삐, 아까 불렀죠? 노래방 지금 불렀죠? 자, 보고 싶다 생각하면, 해서, 22곡 들었습니다. 해서, 저는 이거 하나 팝니다. 이거 하나 팔기 위해서, 자, 몇 시간 뒤 새가 빠지게 개고생합니다. 만원. 여러분들 투자하실 의향 있으세요? 투자하실 의향 있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뒤에 박수 안 치는 것들은 안 산다는 얘기요? 할 거지? 좋아. 나 오늘 독 품었네. 오늘 독 품었으니까 만약에 오늘 팔리는 거 봐서 공연하고 안 그러면 개풀이나 들어가 버리려면 응? 이게 공연 볼 값어치도 가치도 없습니다. 만 원을 아끼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공연을 볼 자신이 가치가 없어. 왜? 저는 그만큼 자신있게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저 CD 사주신 무슨 들어봐. 솔직히 양심을 걸고 나 CD 샀다. 응. 그 개뿔 안 산 것들은 뭐야? 그냥 꽁으로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오빠 세 개 샀어? 어우, 아이가 또 고생해서 조또가 뺏다가, 이거, 어우, 진짜. 오늘 가도 그냥 기분 같은 거 한 번 주고 싶어요, 진짜. 어우, 오빠 고마워. 땡큐. 땡큐, 슈리, 땡큐. 자, 여자라서 웃어요. 자, 한번 올립니다. 이것도 3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다 지금 발라드로, 자, 슬로우로 하지만, CD에는 다 발랄하게, 자,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여자라서 웃어. 아, 이쪽도 쳐다보세요. 이 여자
오빠, 송이 오빠. 그 자꾸 붙지 마. 엄청 비교된 애 지랄하고 그냥. 이제부터 치지 마. 저 국화운대하고 쳐, 국화운대하고. 국화운대하고. 자, 아무튼 CD 사주신 분들, 자, 보답으로, 나 또 한바탕 신나게 또 가보겠습니다. 자, CD 사주신 분, 감사합니다. CD 안 쓴, CD 안 산 분들! 대박 시냐! 보지 마! 오늘 가만히도 없어. 자, 노실 준비 되십니까? 나 혼자 놀으면 재미없어요. 우리 관객들도 같이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자, 준비되시면. 자, 준비되십니까? 준비됐으면, 자, 방댕이 흔들기 시작하면서, 적탱이 흔들기 시작하면서, 배고파 흔들기 시작하면서, 자, 뮤직 스타트 가자.
사시면 손 들어봐. 안 사면,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이 깨끗한 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볼 수 없는 공연을 지금 본 겁니다. 만 원 아까워요? 만 원이 아깝다면 그걸 인생 그따구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까 CD 안 사신 분들, 아이고 아까 하나 사줄거 그만 원 아끼려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뭔 짓을 한 걸까, 이렇게 지금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우 멀고 고맙습니다. 알겠어요. 하시는 분들, 자 지금부터 움직이지 마! 죽여버려 이씨! 움직이지 마! 내 분명히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 움직이지 마! 다 써버리기 전에 움직이지 마! 일어나봐. 움직이지 마! 자,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좋은 말할 때 움직이지 마. 그 뒤에 서 있는 것도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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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 움직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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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독한 거. 저거, 아우. 인생 첫 방도 살고 다 빠졌냐. 연대원 해야 되냐.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 움직이지 마. 자, 우리 그거 어디 갔어? 편집판, 뒤는 편집판은 어디 갔어? 어디다가 갖다 갖다 버려버렸어. 움직이지 마. 엄마 어디 쳐다보고 있어? 여기 와. 여기 앞으로 쳐다봐야지. 야, 이씨, 움직이지 마. 아, 불쌍해지려 그래. 움직이지 마. 울려야지. 움직이지 마. 주마! 주먹해! 주마! 주먹! 자! 움직이지 마! 야, 나 잠깐 남아있어, 이제. 야, 무서워. 하지 마. 자! 자, 따라 한다. 행주비나! 행주비나! 그렇지. 다시 한 번! 행주비나! 행주비나! 아, 아주 오늘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자, 주마! 여기 동그라미 치고! 이제 행주, 반수, 브라자, 걸레! 힘들게 삶을 필요가 없어. 무조건 빨기만 하면 100% 탈취 보습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삼지 마! 이제부터 무조건 빨아! 반수! 아, 해! 반수 무조건 빨아! 아, 해! 그래서, 나도 봐봐! 이거 이제 면이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일반 비누나 세탁 이렇게 돌려봐. 안 빠집니다. 락스에 담가야지나 빠져요. 그죠? 근데 이 비누로 쓰면 깨끗하게 집니다. 진짜. 오해. 이게 식물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식물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애기들 피부 이런데 직접 닿아도 자 정말 가렵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세 개 들었는데 만 원. 이거 자 뭐라고? 빨래피는, 빨래피는. 아셨죠? 빨래, 뒤돌아. 자, 이제 두 번째 수업 들어갑니다. 자, 따라해. 대방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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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요거는 세수비. 움직여, 이 뚱땅아! 올 때 마음대로 와도 갈 때 마음대로 못 가는 게 우리 지켜줘요. 아싸! 자, 대박이야! 자, 이거를 잘 들으세요. 이거
만든 비누라. 돼지, 자, 껍질에 뭐가 많아요? 콜라겐이 뭐가 들어 좋아요? 피부, 빙고, 바로 그게 바로 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잘 보세요. 푸석거리고 번짐이 심해갖고 화장이 들뜨는 여성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 분들 이거 한번 써보시고,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고 잡티가 자꾸 생겨, 그런 분들 또 피부 탄력도가 떨어져갖고 자꾸 저 축축해지고 칙칙해지는 피부들, 그런 거 이제부터 폼크렌싱을 쓰지 말고 이걸로 쓰세요. 폼크렌싱은 화학성분입니다. 이거는 식물성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쓰면 피부도 촉촉해집니다. 피부도 촉촉해지고, 폼크렌싱을 쓰고 나서 기초 화장을 안 하면 얼굴이 땡깁니다. 이거 쓰고 기초 화장 안 해보세요. 얼굴 땡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36,000원입니다. 36,000원 비싸죠? 근데 오늘 토요일이나 어제까지 36,000원씩 파는 거 오늘 만원에. 박수 쳐. 박수. 박수. 오늘 만원에 드립니다. 만원에.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세수 피그나 대반 비누. 자, CD 안 사신 분들, 그리고 CD 사신 분들도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제발 이 정도로 했다. 인간적으로 이 정도로 이거 하나 팔아먹으려고 했다고. 그러면 만원씩 아껴서 빌딩 살 것도 아니고 만원씩 아껴서 뭐 할 것도 아닌데 이 구경감 눈구녕 귀구녕 즐거웠잖아. 나는 똥 빠지는 줄 알았어.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진실을 밝히자면 제가 심장병이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뒤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 만원씩만 구경값으로, 그리고 가셔서 써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뒤에 복귀했던 것들 공연 시작하니까 다시 겨누라. 겨누라. 얼굴 시험 것들. 자, 아무튼 자, 사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12시 넘었다고 벌써? 어머, 12시 넘었어 벌써?
신청하신 거. 자, 하트 갑시다. 뭐라고? 자, 하트. 그리고 엉덩이 춤까지 이제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 마무리 들어갑니다. 엿 먹고 갑시다. 엿이 마지막이야. 내 더 이상 장사 안 해. 내가 엿 팔고 도 팔면 내가 개념이야, 개념. 그게? 어. 우리 마무리, 엿은 디저트로 먹고 가야지. 그죠? 하나에 3,000원, 두 개에 5,000원. 자, 이거 팔고, 자, 쭉 갑니다. 자, 준비되시면. 자, 하나에 3,000원, 두 개에 5,000원. 자, 네 개 사시는 분들, 우리 스쿼트들, 우리 과부들 저탱이 한 번씩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우리 과부들아, 우리 스쿼트들 거시기 만지길 기회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 10,000원씩, 엿은 깔끔하게 우리 하나씩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차례, 백박스의 경례. 자, 엿먹어. 그걸로 죽으러 먹어, 그걸로. 거기도 있잖아, 거기도. 응, 거기도 있잖아. 아, 쪽팔려, 개뿐이나. 시작 열심히. 깔끔하게 시작하려 했는데. 어, 생만 숨겨. 여기 엿 먹어, 여기 쳐다보지 마. 엿 먹어. 엿 먹어. 엿 먹어라, 정말 할 때 엿 먹어라. 어, 아유, 뭘, 그런 걸 주시고. 왜 그거만 안 돼? 요번에 새로 만든 거 있잖아. 그걸로 하라고. 아, 몇 번을 흔드는 거야. 쪽팔. 아, 진짜 허리 아파 죽겠는데, 지랄하고. 아, 여수 계속 먹어, 여수 먹어, 여수 먹어. 이거 우리 집 직구석 사장, 우리 집 직구석 사장 이거? 어, 여수 먹어, 여수.
엿들어봐. 어디 엿들어봐. 맨손 들지 말고 엿들어봐. 그래, 존말할 때 엿먹어라. 다른 건 개뿔 남는 것도 없어. 근데 역시 우리가 많이 남아. 다 알죠? 3,000원짜리 2,900, 700원 남아. 이 엿을 먹어야 돼, 지금. 이 엿을 많이 먹어야 돼. 자, 지금 이 12시가 넘은 이 시간, 이, 여기도 집구석도 안 가고, 진짜 똥구멍도 안 아픈 거 몇 시간째 앉아가지고, 지금. 자,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엿사 주신 분들 위해서, 자, 엉덩이 춤으로 마무리 칠까 합니다. 자, 한번 신나게, 자, 방댕이 흔들고, 우리 다 같이 집으로 한번 찢어질까? 여러분, 자, 한번 갑시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멋진 모습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자, 들어가지 아쉬운 분들은 양쪽 목걸이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동동전전 하시고 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